이슬이의 TV. 게임인 재단이 지난 10월 17일 서강대학교에서 게임인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날 행사는 게임인 재단과 스마트폰 게임 개발자 그룹이 주최하고 한국 무선 인터넷 산업연합회가 주관, 안양 창조산업진흥원, 원스토어, 한국 MCN, 게임 동아 등이 후원한 자리로 2016 미래형 게임인 발굴 공모전의 발대식을 겸해 개최되었는데요. 현장에는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2016 미래형 게임인 발굴 공모전 사업 설명회, 예비 게임 개발자를 위한 게임인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순서로 구성되었습니다. 2016 미래형 게임인 발굴 공모전은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 게임을 개발하고 현재 게임 산업에 종사 중인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 게임의 개발부터 출시까지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이날 게임인 토크 콘서트에서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한국 무선 인터넷 산업연합회 박선용 부사장은 인사말에서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으며 이어서 게임인 재단 조계원 이사장이 연단에 올라 게임인 재단의 다양한 활동 및 공모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 스마트폰 게임 개발자 그룹 전명진 회장이 공모전 사업 계획과 목표를 상세히 밝히며 멘토 공개 및 다양한 지원 계획을 전했습니다. 2부에서는 이원슬 로일게임즈 대표, 윤용기 바른손 E&A 대표, 서동우 엑셀게임즈 본부장, 박영목 인챈트 인터랙티브 대표 등 4인이 주가된 게이밍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는데요. 예비 게이밍들의 다양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비 게이밍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알차게 전달한 게이밍 토크 콘서트.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헝그리의 TV!